인생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이 맞는 오늘의 마흔은 미혹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마흔은 분명 어른이 아니다. 공자시대의 마흔은 어른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마흔에 이른 사람들은 철이 나지 않은 그저 늙은 소년이다. 마흔의 소년 소녀들. 장석주 마흔의 서재 중에서 마흔을 어떤 일에도 혹하지 않는 불혹이라고 하지만 실은 여전히 많은 것에 흔들리는 미혹의 나이이기도 합니다.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이라는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오춘기를 앓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시인 장석주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마흔의 서재입니다. 장석주 시인님은 누구보다 마흔을 심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마흔 즈음 인생의 커다란 질문들과 마주한 그는 운영하던 출판사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는데요. 막막한 그에게 위안이 되고 길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책 속에서 미리 마흔을 겪었던 지혜로운 이들을 통해 마흔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빠르게 달려오느라 그간 잊고 지냈던 간소한 삶과 소중한 일상의 아름다움 또한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중간 지점인 마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이 책은 자신의 경험과 그런 깨달음들을 바탕으로 마흔을 맞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건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이 마흔 세대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덕에 이 책은 장석주 시인님의 여러 산문집 중에서도 유독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2년 첫 출간되었다가 올 초 새롭게 문장을 다듬어 재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 시절 깨달음을 주었던 수많은 책 속에 깊이 있는 문장들이 함께 곁들여집니다. 마흔의 서재에는 총 70여 권의 책 속 문장들이 인용되는데요. 제일 마지막 장에 마흔의 서재에 나오는 책들 리스트가 실려 있으니 한 권 한 권 여러분의 독서 리스트에 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석주 시인님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에세이도 앞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인의 감성으로 써내려간 섬세한 문장들이 가득한 책이었는데 이 책 역시 밑줄을 부르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제목에 마흔을 붙였지만 꼭 생물학적 나이 마흔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더 이상 새로운 꿈을 꾸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픈 이야기, 마흔의 서재.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늦지 않았다. 초조해하지 마라. 삶은 계속되고 아직 꿈꿀 시간은 많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마흔이 되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가정생활이 두루 원만하고 안정적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 착실하게 실적을 쌓으며 회사의 신뢰를 얻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얼굴빛이 환하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안정하다. 자주 이직을 하는 사이에 직장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월급도 가게를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공과금들을 연체하고 카드대금 결제일을 넘겨 쩔쩔매기도 한다. 직장을 뛰쳐나온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며 새 삶을 모색하는데 그도 만만치 않다. 아파트를 저당 잡혀 은행 융자를 받아 시작한 사업은 불경기 탓에 지지부진하다. 그러다가 원금을 까먹기 시작하면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다. 잠도 오지 않는다. 가게가 망하면 어쩌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검은 구름처럼 영혼을 뒤덮는다. 가와기타 요시노리의 마흔 살의 철학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 아직 삶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존재한다는 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축복이다.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울해할 이유도 없다. 성공하는 인생은 좋은 직업이나 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세상에는 부자도 많지만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중요한 건 살아야 할 이유와 보람이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보람을 찾는 일에 노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늙을 시간이 없다. 꿈이 있다면 마흔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 바울볼이라고 실망하지 마라. 실망에서 확신 없이 휘두른 배트는 허공을 가르고 당신은 삼진으로 아웃된다. 아웃되었다고 경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행과 불운이 당신의 인생을 휩쓸고 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라. 아직도 살아갈 날들은 많고 인생의 기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항상 최선을 다하라. 한번 삼진 아웃되었다고 해서 야구는 끝나지 않는다. 야구는 계속되니 다음 타석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는 1924년생이다. 아흔이 가까운 나이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꿈을 잃으면 아무리 젊어도 노인이고 꿈이 있다면 백발이어도 청년이다. 마흔은 젊지도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나이다. 문제는 꿈이다. 꿈을 품은 마흔은 젊지만 꿈을 잃은 마흔은 이미 늙은 것이다. 모네가 수련을 그리기 시작한 나이가 76세 때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78세에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했다. 이들의 견주자면 당신의 마흔은 아직 새파란 청춘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흔에 이미 늙은 청춘들도 꽤 있다. 그들에겐 삶을 힘차게 이끌어갈 꿈의 추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즐거움들을 누리는 대신에 인생에 따르는 온갖 책임과 의무들에 매여 살 따름이다. 변화를 꿈꾸며 과감하게 새 길로 들어서라. 새 길에서 짐은 가볍게 하고 책으로 무게를 채워라. 흔히 전원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도현명은 생활고에 쫓겨 관직에 들어갔으나 저보다 직급이 높은 감독관의 오만한 태도에 굴욕감을 느껴 겨우 쌀 다섯 말 때문에 하찮은 시골 관리한테 굽실거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때 도현명의 나이는 마흔 무렵이다. 그때 지은 귀걸이사에는 그의 마음이 그대로 비친다. 돌아가련다. 사귐도 그만두고 교유도 끊으리. 세상과 나는 어긋나기만 하니 다시 수레를 타고 무엇을 구하리. 친척의 정다운 이야기를 기뻐하고 고문고와 책으로 시름을 사기리라. 이 시를 적은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 채 시골에 은둔하며 청경 우독의 생활을 이어갔다. 도현명은 비록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며 진정으로 인생을 누렸다. 마흔에 이른 도현명이 그랬듯 당신은 과감하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마흔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변화의 한가운데 서는 나이다. 인생을 하루로 치자면 마흔은 오후 4시에 해당한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나이가 마흔이다. 젊음은 지나갔다. 마흔은 늙어감, 즉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다.
50이 되어 느끼는 노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체념의 노화이고, 서른의 노화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지만, 마흔에는 노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늙음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피할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긍정하는 게 좋다. 사람들이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삶의 생기를 잃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과감하게 인생의 짐들을 정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짐들은 덜어내고 단호하게 줄여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이든 재물이든 너무 많이 짊어지면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마련이다. 반대로 너무 적게 들고 가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외톨이가 되거나 위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으며 고생을 해야 한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것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들, 그게 남겨야 할 짐들이다. 짐을 가볍게 하라. 당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려라. 짐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제 손으로 삶을 정돈한다는 것, 외적 혼란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것, 삶의 주된 목적과 무관한 많은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이다. 미키 기요시의 어느 철학자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여행의 이익은 단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처음 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소 낯익은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던 것에 경의를 느끼고 새롭게 다시 보는 데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행동적이어서 도착점 혹은 결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밖의 것, 도중의 것, 과정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매일 습관적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그날 집을 나와서 사무실까지 오는 동안에 그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만났는가를 아마도 생각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행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관상적으로 될 수가 있다. 여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사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순수하게 관상적으로 됨으로써 평소 이미 알고 있는 것, 자명한 것이라고 전제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경의감을 느끼거나 호기심을 느낀다. 여행이 경험이며 교육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다. 인생은 목적지보다 그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 인생을 여행과 겹쳐놓고 보면 그 의미가 한결 또렷하게 드러난다. 여행에서 만나는 낯설고 신기한 풍물들은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고 내면의 경이감을 불러일으킨다. 낯선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낯익은 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여행의 경이로움은 낯선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낯익음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행의 즐거움은 낯익은 것을 새롭게 보기를 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이다. 동물들에게는 경이가 없다. 오로지 사람만이 경이를 느낀다. 더 많은 경이를 느끼는 사람이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다. 마흔은 인생이라는 여정의 절반쯤일 뿐이다. 여행 계획표에는 아직 좋은 것들이 남아있다. 가장 좋은 것은 조금 늦게 오는 것이다. 아직 여행은 절반쯤밖에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여행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주눅들지 마라.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회한보다 이미 이룬 것들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을 더 가슴에 새겨라. 가슴을 쭉 펴고 앞을 내다보라. 마흔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딱 중간쯤에 해당한다.
마흔은 지나간 삶을 돌아봐야 할 때, 마흔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할 때, 마흔은 결단을 해야 할 때, 마흔은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 마흔은 인간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점검을 해야 할 때, 마흔은 열정을 다시 지펴야 할 때, 마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 마흔은 이제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열어야 할 때다. 인생의 1막은 끝났다. 인생 1막이 미흡했다고 마냥 후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마음을 열고 인생 2막을 맞도록 하자. 오늘 마흔의 언덕에 외로이 서 있는 당신을 위해 벤저민 프랭클린이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제안하는 13가지의 규범을 소개한다. 프랭클린은 이것을 도덕적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담대하고 험난한 계획이라고 했다.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마라.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침묵. 자신이나 타인에게 유익한 말만 하라. 쓸데없는 대화를 피하라. 규율.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모든 일은 제때에 하라. 결단. 해야 할 일은 실천할 것을 결심하고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라. 검약. 자신이나 남에게 이로운 일에만 돈을 써라.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라. 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언제나 유익한 일을 하라.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라. 성실. 타인을 속여 상처를 주지 마라. 결백하고 공정하게 생각하라. 말할 때도 그렇게 하라. 정의. 타인을 모욕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마라. 중용. 극단을 피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화를 자제하라. 청결. 신체, 의복, 주택을 불결하게 하지 마라. 평온. 사소한 일이나 피할 수 없는 사고에 흥분하지 마라. 겸양.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이 목록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절제, 침묵, 규율, 결단, 검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온, 순결, 겸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온 것들이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미혹에 빠지지 않고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프랭클린은 뒤늦게 이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천하기 어려운 턱없이 높은 수준의 덕목 몇 개는 느슨하게 수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이것은 코끼리에게 공중을 날아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하지만 일생 동안 이 덕목들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프랭클린이 기자, 저술가, 과학자, 발명가, 공무원, 정치가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도 이 덕목을 실천하려는 노력 때문이었다. 마흔. 당신의 인생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았으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조금 늦게 온다. 마흔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늦은 나이지만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늦지 않은 나이다.
꿈으로 너를 자유롭게 하라. 꿈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현재에 포박되지 않는다. 꿈을 좇아 사는 삶은 현재에 매달려 사는 삶과 두드러지게 다르다. 갈매기의 꿈을 언제 읽었을까? 아마도 20살 무렵이었을 것이다. 얄팍한 이 책을 나는 단숨에 읽었다. 한 이상한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 다른 갈매기들이 오로지 먹기 위해 물고기만을 쫓아다닐 때 조나단 리빙스턴은 더 높이 멋지게 날기 위해 비행 연습에 몰입한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의 한 문단이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비상의 가장 단순한 사실, 즉 먹이를 찾아 해안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방법 이상의 것을 배우려고 마음쓰지 않는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갈매기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었다. 어떤 것보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나는 것을 사랑했다. 먹이를 구하는 활동보다 더 잘 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갈매기 무리의 오래된 전통을 거스르는 불온한 일이다. 바로 그 때문에 갈매기 무리에서 추방당한 조나단 리빙스턴은 존재하는 것에는 먹고 사는 것 말고 더 숭고하고 위대한 꿈이 있다는 걸 항변하며 스스로를 변호한다. 이 책을 읽을 무렵 나는 인생에는 빵을 좇는 길과 꿈을 좇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음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빵이 생물학적 존재의 필요와 욕망의 표상이라면 꿈은 먹고 사는 것 너머의 삶을 욕망하는 것이다. 빵이 지금 여기에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즉자적인 대상이라면 꿈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빵을 좇는 삶은 닳아져 없어지는 삶이다. 닳아져 없어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항상 과거에 속한다. 반면 꿈은 저 너머이고 현재가 잉태하고 있는 미래이며 늘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며 현재의 현재에 속한다. 꿈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현재에 포박되지 않는다. 욕망함과 더불어 욕망의 실현이 현재를 만든다. 꿈을 좇아 사는 삶은 그 현재에 매달려 사는 무리 속에서 홀로 아직 현재에 당도하지 않은 그래서 불확실한 위대한 미래 속에 사는 것을 뜻한다. 그 존재의 외피에 새겨진 다름은 두드러진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어머니 갈매기는 이렇게 말한다. 어째서 다른 갈매기들처럼 되는 게 그리도 힘들단 말이냐. 조나단 리빙스턴의 꿈은 다른 갈매기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 여기서 다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자유, 진정한 자아가 될 자유를 좇는다. 다른 갈매기들이 먹이를 구하는 일을 생존의 첫 번째 원리로 추구할 때 조나단 리빙스턴은 공중을 나는 꿈을 좇으며 그것 안에서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찾으려고 애쓴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보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꿈이란 눈앞에 없는 것을 제 앞에 앞당겨 보는 것이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원시 안으로 현재의 위기와 시련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꿈은 입과 이에 결여된 것을 나타나게 하는 배고픔이다. 내 20살 앞에 놓인 인생은 모호하고 미래는 불투명했다. 나는 알 수 없는 배고픔에 빠져 기갈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책을 읽었다. 꿈을 좇는 사람은
존재의 궁극적인 결여를 안고 있는 까닭에 항상 배고프다. 나는 자발적으로 정규교육 과정에서 이탈해서 시립도서관을 다녔다. 교율을 강요하고 사사로운 것까지 통제하는 학교라는 제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은 시립도서관 구석에서 온갖 종류의 책들을 읽으며 내 꿈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붙잡기 위해 애쓴 시간들이다. 조나단 리빙스턴이 갈매기 무리에서 파문되었듯이 나 역시 꽤 오랫동안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꿈을 좇기 위해 무리 속에서 다름을 안고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더러는 무시당하고 더러는 조롱당한다. 꿈이란 눈앞에 없는 것을 제 앞에 앞당겨 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꿈꾸는 사람들은 본다. 꿈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위기와 시련에 쉽게 굴복하거나 꺾이지 않는다. 꿈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의 원동력이고 실패에서 일으켜 세우는 동기이고 아울러 현재를 뛰어넘는 도약의 지렛대가 되기 때문이다. 갈매기의 꿈엔 이런 문장도 나온다. 삶의 의미와 삶을 위한 한층 높은 목적을 갖고 따르는 갈매기보다 더 책임 있는 자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물고기 대가리를 찾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한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 말입니다. 갈매기의 꿈은 수천 년 동안 물고기 대가리를 찾아 휘젓고 다니는 갈매기의 보편적 삶에서 벗어나 보다 잘 나는 꿈을 쫓는 이상한 갈매기의 우화이다. 갈매기의 꿈은 수천 년 동안 물고기 대가리를 찾아 휘젓고 다니는 갈매기의 보편적 삶에서 벗어나 보다 잘 나는 꿈을 쫓는 이상한 갈매기의 우화이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신비한 우화는 꿈을 갖는다는 것의 중요함과 함께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 빵은 우리를 목전의 욕망을 중요시하는 현세지향적 인간으로 만들고 꿈은 현재라는 골짜기에 울리는 미래의 메아리를 듣고 미래지향적 인간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라. 꿈은 실패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기적을 부른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목전의 욕망과 필요에 매이지 않고 배우고 발견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갈매기의 꿈에서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한 구절을 뽑는다면 바로 이 구절이다. 이 구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20살의 청년에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자각과 함께 현재를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한층 더 높은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다. 20살 청년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면 몇 번 실패를 겪고 낙담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마흔의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힘과 용기를 주리라고 믿는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제 날았던 것보다 더 높이 날기 위해 오늘도 폭풍 속을 뚫고 날아오른다. 실패를 두려워 마라. 오히려 실패의 경험을 성공을 위한 자산과 동력으로 바꾸어라. 그게 조나단 리빙스턴에게 배울 수 있는 값진 교훈이다. 조나단 리빙스턴의 우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삶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아 찾기를 향한 감동적이고 숭고한 모험담이다.